우수 공예품을 격려하고 수출 판로 기반을 조성하는 제45회 전라북도 공예품 대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. 어떤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을까요?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.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45회 전라북도 공예품 대전 시상식이 5월 19일 전라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시상식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, 진정욱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 이사장, 유관기관 대표 및 수상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6개 분야 110점의 출품작에 대해 심사위원회 공정한 심사를 거쳐 50명의 입상작품과 15점의 특별상 작품을 시상했습니다. 대상은 섬유 분야에 출품한 신덕순 씨의 은혜로 사랑으로라는 작품이며 섬유 소재에서 찾을 수 있는 안정감과 미화를 재해석한 현대적 구도, 섬세한 기법을 엿볼 수 있는 시대적 가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한편 공예품 대전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제52회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과 디자인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제품 개발 보조금을 지원받는 특전이 부여됩니다. 전북의 공예인들이 지역의 좋은 자원과 뛰어난 실력을 통해 만든 전북의 대표 공예품으로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공예인이 되기를 응원합니다.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.